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향민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신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에는 늘 커피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제가 유방암에 과연 커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 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다기보다는 잘 안 즐깁니다. 저는 커피 마시면 좀 장 운동이 항진이 되고, 이 커피가 뭐 잠이 안 온다는 것도 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의대생 때 밤새워서 공부하는 때가 많았는데, 이제 졸려오니까 친구들은 커피를 막 많이 마시고 막 자판기 커피 이렇게 쌓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정말 너무 공부를 안 한 날이 있었어요. 다음날 시험인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밤새야 돼. 근데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래 커피를 먹자. 그래갖고 자판기 커피를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달하잖아요. 따뜻하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마시고 좋아. 괜찮은데? 이걸로 이제 나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자 딱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제가 독서실 책상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안 깨고 쿨쿨 잤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건 다 뻥인 것 같아요. 이 커피라는 거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 성분이 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는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방암에는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유방암의 재발도 조금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사이로 먹었을 때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50% 가까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다른 논문들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에서 20% 그 정도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게 3잔에서 5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적당량의 커피를 마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실제적으로 커피를 6잔 이상 마시면은 많이 마시는 거라고 이제 의사들은 보고 있는데 6잔 이상 마시는 분들 중에서는 커피가 좋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중독돼서 마시는 경향이 좀 더 높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조차 사망률을 올리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뭐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최소한 건강을 악화시키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댓글에 유방암 환자인데 커피를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요?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많이 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5잔을 넘어가면 좀 너무 과하니까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고 막 커피들을 막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커피의 그런 유방암의 효과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커피라는 거는 드립 커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믹스 커피는 안 됩니다. 믹스 커피는 오히려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고 10년 이상 믹스 커피를 즐겨 드셨던 분들은 그거를 거의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이 5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믹스 커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믹스 커피는 안 되고 그러면 또 커피 회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 커피보다는 드립해서 본인이 드립해서 드시든지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내려주는 그런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 라떼는 안 되나요? 됩니다. 라떼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 달달한 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커피 종류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